아, 전 직장인인데요. 그 검찰청까지 가서 그 서류를 발급받을 시간이 없어요. 아, 제가 되게 안 좋은 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매번 전화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처지거든요. 제가 음주운전에 단속됐는데 벌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빨리 알아볼 수 없을까요? 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왠지 법, 특히 형사사법과 관련된 일들이라면 멀고 무섭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좀 전에 보셨던 분들과 같은 고민이 있다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해결해 보실 수 있답니다. 아, 진짜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곳이 있었어요? 아유, 진작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뭔데요? 바로 온라인 형사사법 포털입니다. 24시간 열려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이곳에 접속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00만 명이었던 누적 접속자 수도 올해에는 1,590만 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건 진행 상황은 300만 건, 벌과금 조회는 120만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3.7배나 증가했고 12,000건의 온라인 증명서 발급과 2만 건이 넘는 각종 통지서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을 세계 최초로 수사해서 재판, 벌금 납부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해 신속한 사건 처리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도 했습니다. 전자약식 사건도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되고 벌금 납부율도 두 배나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 이용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12년부터는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보다 스마트해지는 IT 환경 변화에 맞춰 법무부에서도 2012년 1월부터 모바일로 편리하게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가 시행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벌과금, 통지서 조회가 가능해지는데요.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형사사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형사사법 서비스. 법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